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2주 전에 상담하신 분인데 창업 문제로 저와 상담을 했는데 좀 자신의 사주를 공개해도 좋으니까 한번 자세히 좀 풀어봐 달라 이런 의뢰를 받고 여러분과 함께 사주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아도 또 창업하는 사람이 있고 폐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업하고자 하는데 자신이 명리 공부를 2년 정도를 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좋은 재물운이 들어와 있는데 재물운이 들어오고 문서운이 들어왔는데 저는 아니다.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런가?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재차 의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주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주 풀 때는 사업을 할 사람,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망할 사람, 아니면 흥할 사람, 너무 쉽게 구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척 보면, 아, 이 사람은 사업해도 지금 돈을 벌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백발백중 망하겠구나. 사주 8글자와 대운의 흐름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38세입니다. 여성분입니다. 부모님한테 좀 물려받아서 좀 창업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줬습니다. 창업을. 여성분이든 병인생입니다. 1986년생입니다. 병인, 경자입니다. 경자. 경자, 그 다음에 기유, 계유. 기유. 계유, 이렇게. 사주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기는 문서운도 들어왔다. 사주에서 문서운도 들어왔고, 재물에 대한 운 자체가 재물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왜 저한테 별로 좋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느냐, 그좀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여명입니다. 여명사주입니다. 38세 이렇게 되죠. 음식점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음식업을 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는 기해 이렇게 되겠죠. 역행으로 기해. 무술이 됩니다. 무술. 정유. 병신. 을미 이렇게 나오겠죠.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역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8, 18, 28, 38, 이렇게 돼요. 48이죠. 사주 원곡을 보고, 대운의 흐름을 봤습니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현재 38세, 딱 여기 대운의 흐름에 지금 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업을 하고자 한다. 이분에게 병화가 들어오니까, 기토에게서 병화는 인성이 있죠. 인성. 인성이니까 당연히, 인성은 창업을 이야기하겠죠. 창업. 창업도 이야기하고, 문서도 이야기하고, 귀인도 이야기합니다. 귀인. 인성은. 그러니까, 귀인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도와줘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서운이 들어왔으니까, 창업을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38세 지금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중요한 것은, 그냥 벌써 여기서 딱저 답이 하나가 나오죠. 답이 하나가. 이 병화가 신 위에 있다. 그러면 살아있느냐, 힘이 짱짱하냐, 강하냐, 이걸 봐야겠죠. 이미 여기서 병신 위에, 신 위에 있는 병화는 힘을 잃었다. 이걸 이야기했죠. 약간 허하다 그러겠죠. 허하다. 허하다.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얘가 들어와도 지금 창업과 문서, 귀인이 들어와도 얘가 이미 허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신이 들어오니까, 기토에게는 상관이죠. 신이 들어와서 대운에서 신자지 수국이 됩니다. 수국. 그러니까 수에 들어오니까 물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죠. 물량이 엄청 많아졌죠. 금생수가 들어와서 신자지 나니까 수는 기토에서 보면 뭐냐? 재성이죠. 그러니까 이분 말로는 엄청난 재궁이, 재물운이 들어왔다.
재물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 기운 자체가 많아졌죠. 많아졌죠. 수는 기토에서 보면은 재성에 해당이 되죠. 재물에 해당이 되겠죠. 재물. 얘는 편재에 해당이 되겠죠. 편재. 편재에 해당이 되니까 재물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얘가 들어오면서 커졌죠. 그러니까 크게 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럴 때는 편이니까 속도감이 있죠. 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이 들어오면서 신작인 수국이 되니까 사주에서 이 기토에서 바라볼 때는 전부 다 그게 다 돈으로 보이는 것이죠. 돈. 근데 잠깐만 보자. 구획정리는 기토를 갖고 있는데 얘가 금생수로 이렇게 금과 수로 둘러싸여있죠. 이렇게. 수기운 자체가 겨울이고 수기운이고 금기운 자체가 이렇게 많다. 기토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금 자체는 뭘로 보냐? 자갈로 봐주라. 자갈. 다친데 자갈이 너무 많이 있다. 춥고 냉하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굉장히 불모지 땅 같다. 이걸 얘기하죠. 뭘 심어도 잘 자라지가 않는다는 것을 벌써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얘가 의존할 수 있는 병화를 의존해야 하는데 얘가 멀리 떨어져 있죠.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힘을. 근데 얘가 이제 들어와서 병화가 들어오니까 문서가 들어오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일단 뭐냐면 신작인 수국에 대해서 물 기운이 많지만 얘 기토는 이런 경우는 뭐냐 재물이 수 기운 자체가 물 기운 자체가 너무나 습하고 냉하다는 걸 춥고 냉하다는 걸 이야기했죠. 춥고 냉한 재물이다 물이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춥고 냉하기 때문에 수생목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죠. 수생목을. 수생목을 해줘도 얘가 자라지를 못해요. 얼어있고 너무 냉하고 차갑기 때문에. 차갑고 냉하니까 얘가 수생목을 해준다 해도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기토에서 바라보는 것은 배우자죠. 기토에서 바라보는 것은 직업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걸 보여준 것이 배우자 운도 일에 관계된 것도 약하다 이겠죠. 근데 얘가 들어와서 얘한테 하지만 얘 한번 까져서 인신상충을 때리죠. 인신상충. 얘를 까니까 얘가 음에 주고 나주고 하겠죠. 그렇죠? 이건 누구냐면 어머니겠죠. 모친이 이 신대운에서 도와주고 아이고 나주겠나 하는 거죠. 도와주고 모친이 가슴 아파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왜? 이 말은 도와줬는데 이 기토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명약화나 불보다 뻔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면 저런 사람은 말리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미대운까지 말리하겠죠. 제발 이때 사업 벌리지 말고 조용히 가라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런 건 그냥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은 그냥 뻔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와도 부처님이 와도 성공 못 시키겠다 이걸 얘기해요. 그냥 그분들도 왔다가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사람인 기토가 어찌 감히 여기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두 분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이 들어왔어요. 신. 유자가 되면 이 두 개만 있어도 형작용을 하는데 신이 들면 얘들은 거대해요. 얘는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죠. 유자 하나만 있어도 신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 해에 그 대원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뇌가 이렇게 강한 금이 들어와서 목을 또 치죠. 여기서 쳤다가 또 얘네들 뭉쳐서 이놈이 와서 한번 인신상충 딱 때렸는데 근데 얘들이 또 얘네들하고 또 합세했어요. 한번 까고 갔으면 그냥 가둬야 돼. 얘들하고 또 합세해서 또 까는 거야 얘를. 이놈이. 그러니까 얘가 들어와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하겠다는 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창업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줘. 창업하지 말아라. 이때는 말아먹는다 이걸 이야기해줘. 사주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이 사주 원국과 대운을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성공하냐 성공 못하냐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저는 어떤 일에도 말린다. 그래서 이 동영상 올리면 당연히 보시겠지만은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혹시나 혹자가 얘가 돌아서 오가 돌아서 신자진 수국하니까 오 하나가 도충해서 돌아서 이모술 합을 해가지고 얘와 합을 해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얘는 얘하고 이 거대한 세력을 물리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송사십이죠. 송사십이 신이 송사십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얘기죠. 재물 자체가 얘가 차라리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특별격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수로 이루어지면 그럴 때는 차라리 하라 그럽니다. 차라리 물장사, 음식장사 하라 괜찮은데 이 두 개가 오히려 여기서는 방해를 한다는 거죠. 원래 얘들이 도와주는 세력들인데 그래서 얘가 종격으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 뭐냐 얘한테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얘한테 의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미대운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걸 여기서는 분명히 발발합니다. 괜찮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천간에서 문서가 병화가 들어왔다고 해서 문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문서가 들어왔는데 그 문서를 잡고 자 사람들이 다 창업을 합니다. 문서를 잡고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창업을 했는데 망하냐 흥하냐가 중요하겠죠. 그걸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문서는 잡게 들어왔는데 그러나 이것은 흥이 아니라 아픔이다 이걸 이야기죠. 그리고 이 기토가 금과 수를 둘러쌌으면 이미 이 사주에서는 사업가가 안 됩니다. 얼굴에 나는 사업가 못하는 사람이요 이게 이렇게 이 사주가 순식간에 금의 기운 자체가 많죠. 금이 많으니까 식상이 많죠.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내재르는 것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구력, 끈기 이런 부분에서는 잼병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창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주입니다. 불보듯 뻔한 사주다. 사주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사주가 있는데 이렇게 선명한 건데도 이런데도 이 사주를 갖고 어찌 감히 창업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안 된다 이 사주는 안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창업하지 마시라. 오히려 남 밑에서 조금 더 오히려 남 밑에서 계시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번에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잃어버려요. 여러 가지 건강까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습하고 냉하죠. 질병 들어가기 쉽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주입니다. 지금 서두에 말했지만 올해도 또 창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경기 힘든데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폐업하는 사람 있고 그렇다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이 상황에서 창업해야 할 사람은 해야 합니다. 왜? 찬스다 하고 또 창업해서 돈을 벌어야 할 사람은 벌어야 하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주에서 선명하게 안 된다 보여주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주는 안 됩니다. 창업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습하고 냉하다. 우울지수가 높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